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 위치한 아프리카 콜로세움에서 종합격 투기 대회 AC006 여성부 스트로그 52kg 경기 3분 3라운드가 열렸다. 이은정 선수 27, 팀 피니쉬와 박서영 선수 18, 로드짐 군상과 맞붙었고 이은정 선수가 판정승을 거두었다. 박서영은 이번 경기가 데뷔전이었고 이은정은 다섯 번째 경기였다. 이은정은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상대 선수의 이력에 대해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은정은 박서영 선수를 만나서 자만하지 않았고 내가 준비하는 만큼만 보여주고 싶었던 경기였다. 더 높은 정상을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징검다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은정은 지난 대회에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신유진과의 재대결을 원했다. 이은정은 신유진 선수만 생각했다. 다시 붙고 싶다. 신유진 선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저한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것만 보고 연습했다라고 했다. 사실 이은정은 본업이 따로 있다. 은행원이다. 이은정은 이번 경기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고 시합을 준비했다.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해야 한다라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두려운 월요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포스트, 케이아.